최순실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도구적 사랑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죠. 도구적 사랑. 예, 인간을 도구화 시켜서 사랑의 외피를 씌우는 거죠. 자기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갖다 쓰지 않을까요?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수박들의 경우엔 많은 얘기잖아요. 저기. 정확한 표현이죠. 예, 정확한 그래. 표현. 그, 그런 점에서 비유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름. 오, 예, 저로가 그리고. 돈 얘기를 계속해요. 조민은 천만 원 받았는데 <laughs> 왜 나는 후원금 이0만 원밖에 안 되냐. 이거는 경쟁의식이 보입니다. 경쟁의식이 확실히 보이죠. 에, 나도 주목받고 싶다. 어. 조민이 주목받는 게 싫다. 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 이런 인정, 뭐 관심 에.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도 보여줬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유라를 그구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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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에. 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는 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음...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막말로 자기한테 돈을 꽂아줄 수 있는 구독자들한테 음. 고, 구독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음.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음. 음. 그러니까 이심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음. 자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후원금 얘기를 갖다 계속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다 돈으로 다. 음. 취급을 하잖아요. 음.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예전에 그 처음 그렇게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돈을 얼마를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잼병이었처럼잼병인 것처럼 보였는데 음. 지금은 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음. 예민해져 있다. 예민해요. 네.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음. 이거 보세요. 정유라 생활고 호소하며 계좌번호 공개. 악으로 깡으로 버텼는데. 남은 집까지 넘어갔다. 이게 남도일보 건데, 이게 가장 최근에 그 방송에서 국회한 그런 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음, 좀 어느 정도 그 믿겨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만이 이제 증언의 동기라면 음. 또 돈으로 매수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네. 거죠. 네네. 누군가가, 아, 이게 돈을 안 줘서 저러잖아. 응. 가서 돈좀 매겨라. 응. 이러면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유라로, 정유라의 입을 더 열어서 이제 윤석열 검찰의 조작들을 더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대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근 뭐, 우리 쪽이 아무리 후원을 해봤자, 네. 저큰 손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다해 그러니까 매수를 없죠. 하려고 하면 할 겁니다. 매수는 할 거다. 어, 그 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laughs> 막입 터진 김에 가서 더 많이 얘기하도록 잘 설득해서 지금 마음이 열려있을 때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원안이 주동기라면? 원안이 주동기라면 더 가겠죠. 원안이 주동기라면? 예, 네, 좀더 갑니다. 사실은 네. 예, 돈만 갖고는 매수가 음. 안 되죠. 그렇죠. 원화를 풀수 있는, 네네네, 네, 네. 뭔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유라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들을 그래도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셨어요. 음. 정유라는 내적 동기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가요? 아니면 이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구원 또 맺힌 것들. 미해결 과제들 음. 이런 것들로 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뭐 자료가 이렇게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지만, 않지만 어떤 애정, 유형의 질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돈은 어려서부터 없이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이제 생활고를 겪으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지 네. 그 전에는 돈 자체를 욕망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더 원했던 사람 아닐까. 음. 그리고 남성 관계 이런 걸 봤을 때는 애정 결핍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자꾸 여러 남자한테 넘어가지 않냐. 예,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사람 고르지 못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약간 원망어린 말투를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laughs> 가장 최근에 본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예, 예.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예.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대학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시켜서 갖고 예.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런 유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일관된 예, 어요 예전부터. 예. 시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조련을 한 거예요. 어. 그 김건희 씨 어머니가 김건희 조련하듯이 조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말타, 뭐, 대학 가, 뭐, 어디 가, 뭐, 이런 거다저 응. 어머니가 정해준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대 네. 가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저희, 어머니가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자식을 제가 뭐, 앞으로 그 책이 출간되긴 할텐데 예. 도구적 사랑이라고 얘기할수 있죠. 도구적 사랑. 예, 인간을 도구화시켜서 사랑의 외피를 씌우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죠. 예, 예, 그 도구로,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 예.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 예. 그런 쪽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당연히 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지도 못하죠. 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배신. 음. 그다음에 이제. 인정 누가 잘해주는 거 이런데 좀 취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보다는 그런 쪽에 끌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 그이 사람의 심리적인 기제 음. 가장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제가 애정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능이죠 애정을 충분히 누군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이렇게 치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애정을 받는 걸 가장 크게 그 생각하잖아요 뭐 현재는 어머니에는 아마 벗어나기 힘들 거고 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네. 사랑을 못 받았을수록 부모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 독립을 못 합니다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독립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김건희 씨도 어머니 그게 이를... 일종의 스토클룸 증후군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면 네. 어머니한테 거역을 하면 사랑을 더못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게 작용을 해요. 아. 그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거역을 해도 부모가 사랑을 철회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막막막 막, 막 나가는 거죠. 부모님한테 할, 얘기 다, 아니, 그러니까 할 내가, 얘기 다 하고. 내가 웬만큼 실패해도 어. 우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어.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사랑에는 지장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아... 이런 친구들이 부모한테 유일하게 빨리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하는 네. 거는 배우자 이상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첫 번째 배우자를 이상한 사람 골랐을 것 같은 19살 에 네. 네.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말 관리하는 사람 사랑을, 네, 네. 사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아버지가 음. 그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서운 할아버지한테. 맞아요, 맞아요. 저항을 전혀 못했는데 음. 이상한 여자 과부를 데려 오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네. 그런 식의 반항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도 뭐 나중에 헤어지라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을 거친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안될 거니까 그 윗사람에 대한 사랑을 찾기보단 저는 오히려 정유라는 같은 연령대 그 남성들 쪽에 더 집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예. 음. 아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심리 분석을 하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엉뚱한 얘기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요.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어 지금 이렇게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재라고 하면 실제로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음. 그리고 그런 한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음. 그곳에서 조금 더 자기의 진솔한 것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려움도 좀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음. 음. 아무리 레임덕 비슷한 상황이 왔다고 해도 네.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정유라의 심리적인 어떤 환경의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는데, 그런데 이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남의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에 이렇게 상처를 준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까? 애정결핍이 네.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윤석열은 애정결핍이 없겠습니까? 아, 애정결핍 있죠. 다 있죠. 하우스, 비닐, 네. 어, 비닐 스로 두드러 맞았는데. 네, 거의 만병의 근원이에요. 어. 이 만병의 근원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윤석열처럼 힘을 쫓는. 음. 권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음. 이런 식으로 갈래를 달리 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근원은 사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처럼 권력이나 힘을 쫓는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예. 관심받고 사랑받고 예. 뭐 이런 쪽으로 간거 아니에요. 맞아, 뭐 김건희과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 오히려, 예, 네, 오히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어.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관심 음.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자꾸 뭐 성형도 하고, 음. 자기 경력도 세탁하려고 하고. 네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김건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네. 김건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자기가 그, 나름대로 권력을 갖다가 막 주무르기도 하고 음. 뭔가 어 사람을 갖고 노는 네. 그런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 정유라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서투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음.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최순실도 네. 최순실대로 가르쳤고 최은순도최은순대로 가르쳤을 텐데. 네. 그니까최 최순실은 네.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최고 권력층에. 아, 그런 차이가 있네.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딸을. 그렇네요.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 어디서나 공주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김건희 어머니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돈 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장마차. 그, 고 네, 그런 거 하면서. 네, 모텔 청소하면서. 네, 네, 네. 그러면 딸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주 취급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법, 방식, 이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을 거고, 어... 최순실과 김건희 머니는 완전 최은, 같은 최 씨네? 예, 같은 에, 최 씨. 에, 에.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의 재산의 일부를 최은순이 가로챘다는 어, 의혹들도 어, 있습니다. 어, 평택항에 얽혀있는 의혹. 어, 어, 요거는 나중에 네. 이성열 대표하고 한번 여, 여러분들께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최 그러니까 씨는 밑바닥에서부터 딸을 조련시킨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배운 남자 다루는 기술 이런 걸 많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 탬버린도 가르치고 에, 자연히 <laughs> 그것도 보고 배웠겠죠. 그런데 예. 이쪽 이 최순실은 예. 권력층 내부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위세를 부리고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유랑 그런 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또 그쪽으로 특화되고. 그런데 예. 갑자기 그 위치를 상실해버리니까 정유라의 대인관계 기술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땠어요? 이제는 백그라운드가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리숙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쪽 경험이 없으니까. 어. 그 점은 김건희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교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어떤 그 기본 스킬도 오면은. 네. 김건희는 어떤 면에서는 요리조리 자기를 갖다 꾸며가면서. 네. 상대로 홀리죠. 네. 근데 정유라는 자꾸 명령한다거나 꼬집거나 이런 식의 말들이 먼저 나와요. 공격을 많이 하고요. 네. 공격을 음. 많이 하고. 음. 그러니 대인 관계에 있어서 모난 그런, 네. 아우, 제 성질 더러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김건희는, 아우, 저 여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평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울의 소리의 어떤 기자가. 예. 네. 김건희랑 통화했을 때, 김건희는 음.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거부하는 듯 하다가 네. 조금 대화를 하자 소위 포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끌어당겨요. 슬슬 네. 칭찬도 해주면서. 네. 정유라 같으면 당장에 쌍, 쌍욕하고 끊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인 관계를 하는 데서.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가 음.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음. 조련을 했는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오히려 정말 네. 어머니의 도구가 네. 완벽한 도구가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정유라는 최순실의 음. 불완전한 도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하면 되겠네요 나름대로 도구로 키웠지만 네. 레벨이 다른 거죠 환경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 두 사람은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밑바닥 인생 속에서 조련을 한 쪽과 음. 이쪽은 궁전 안에서 음. 귀족들 사이에서 조련을 한 이런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음. 야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용기를 낸건 나름대로는 어, 어머니의 그 강력한 그 통제 안에서 일종의 균열을 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허락 없이 했다면 허락 없이 했어요. 해, 아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허락 없이 했어요. 네. 어차피 어머니한테 매달려도 이제 살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저희라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 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어머니한테 쌓인 마음속 분노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배신으로 음. 또는 뒤통수 치는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음. 아, 오늘. 아, 저는 너무, 아, 정말. 이 챕터를 갖다 딱 잘라서 애정결핍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본 지식, 뭐 이런 걸로 특화시켜야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결핍들이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네. 그 애정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특히 정유라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입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음. 지가 맨날 피해자인 음.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 수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감이 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치료해야 돼요. 그 결핍은 어려서 생긴 거라서 음. 성인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고 포기하는 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그럼 이제 심리치료라든가 자기분석 같은 게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은 박근혜와 정유라, 최순실 등등을 증거 조작까지 해서 짓밟아가지고, 그래서 최대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네. 특검에서. 한동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 태블릿 PC 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주도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하 장시호한테서 태블릿 PC를 받아서, 장시호의 진술로 제2의 태블릿 PC까지 만든 자가 한동훈입니다. 장시호의 고등학교 선배. 그리고 장시호에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준 그 본인 그 사람이잖아요. 이들에 의한 이 피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죄를 졌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뭐이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작 증거를 가지고 얼어 세우는 거 이거는 음. 음, 규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범죄니까요. 음. 뭘 아마 윤석열은 자기도 똑같이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속상하네, 진짜. 그렇게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laughs>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조작은 안할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그런 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박근혜를 국제로 몰았던 음. 큰 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네. 미국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추측입니다. 음. 미국 언제 윤석열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네, 그것도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어, 마음 한 켠에서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거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그림을 보면. 태블릿 PC의 보도를 음. 10월 19일서부터 밑밥 깔듯이 깔아놓은 데가 JTBC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JTBC의 에, 진짜 총괄자는 예. 사실상 홍석현이죠. 그렇죠. 홍석현은 주미 대사도 했습니다. <laughs> 네, 완전 미국통이죠. 친미주의자군요 네, 맞습니다. 이 홍석현은 윤석열도 음. 따로 독대해서 네. 일종의 오디션을 봤죠 그렇습니다 백제권을 대동했습니다 예. 거기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윤석열은 음. 아베 마리아를 불렀죠 아하하. 그렇습니다 음.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홍석현 씨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음. 그만큼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영양권에서 보상. 우리는 정말 음.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6년에 제가 네. 이재명 지지하다가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2016년에. 네. 그때 똥파리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음. 이재명을 악마화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네. 음. 지금도 사실 누가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뉴 탐사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동파리하고 싸울 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 힘이 세서 외로웠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안을 보신다면 지금 정유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좀 명확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윤석열한테 득이 되는 선택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저렇게 나와서 하긴 기좀 어렵다. 전 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음. 저렇게 길게 거짓말을 나와서 하기는 동기도 그렇고 음. 아,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실성이 있다고 추정해도 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검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애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의심들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를 의심하기에는 너무 크죠. 크고 네, 만약에 위증이라면 네. 너무 큰 모험이죠. 애정열피부가진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무모할 정도로 나중에 처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도 사랑받기 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일, 그래요? 일대일 대인관계에서나 거짓말하죠 아... 그냥 뭐 어쨌어 그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어... 어, 사랑받으려고 거짓말을 해도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 저기 분명히 김건희도 네. 애정 결핍증이 있는데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대의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자기가 네. 돋보이고 네.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네. 네. 어? 살짝 부풀려서 뭘 했다 이러지만 네.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네. 사람을 신분 세탁을 한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이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하고 이 비교를 했을 때 음. 그쪽은 다른 기재가 또 있군요. 김건희는 변명을 한 거고요. 아, 공격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변명을 네, 했다. 이건 폭로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다르죠, 성격이. 맞습니다. 네. 변명은 방어적이죠. 그렇죠. 수세적이고. 예. 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준 뒷배가 있다면. 있죠. 어, 네. 얼마든지. 예, 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치 쇼들은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I b e l i e 이렇게 깔아놓고 네.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네. 근데 폭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쉽지 않아요. 수세에 몰려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폭로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예, 음. 알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 감안하시면서 이 사안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해안님정복영님 이렇게 또 어,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게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사실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우리 김태영 소장님의 심리 분석, 애정결핍에 대한 이해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널리 이 방송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